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묵상한 이 구속사의 중심으로 진행된 창세기 반, 이제 49장, 50장, 2장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숨겨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구속사 중심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줄기 중심으로 읽게 하여 주셔서 창세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계획,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네 명의 족장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우주까지 움직이시는 나라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9장입니다. 이 49장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자, 48장에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언약의 혈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내 아스날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한이 있는 거예요.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파송했다는 것을 요셉 자체가 압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이 언약의 후손의 가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이걸 야곱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은 내 것이라. 이 말은 양자로 입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세 번째 아들부터는 네 아들이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와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고 나중에 상속을 받을 것이다. 누구처럼? 루벤처럼, 시므온처럼, 내 아들처럼 동일하게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장자 므낫세, 왼손에는 야곱의 왼손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교차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그래서 교차 축복을 합니다. 원래는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의 오른손이 찾아 에브라임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야곱 본인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복중에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복중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두 국민이 있구나.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일방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뭐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선행이 좋았습니까?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만큼 경건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일방적으로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왼손에는 므낫세. 그러고 나서 야곱이 유언합니다.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나의 고향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게 48장이요. 오늘 49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열두 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이 순으로 아닙니다. 모계로. 자, 야곱의 아내가 4명 있었어요. 레아와 또 라일이 있었고 라일의 여종 빌하가 있었고 레아의 여종 실바.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 빌하에게는 2명, 실바 2명, 라일의 아들은 요셉 베냐민. 마지막에 라일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때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슬픔의 아들.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의 인생을 본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내 아들은 정말 슬퍼하며 인생을 살겠구나. 그래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슬픔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질대로,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형태대로. 어떤 사람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 살아왔던 삶, 살아왔던 인생, 기질에 따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미래사예요. 미래. 미래에 되어질 부분, 지금은 아들이지만 나중에는 지파가 되고 이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할 것이다. 미래사 중심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에 볼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열두 지파에 대한 미래의 축복입니다. 미래의 축복. 미래에 되어질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이 아니라 출애굽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전 역사를 미래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야곱이 지금 그 축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축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왔잖아요. 첫사람 아담서부터 10대손 노아, 노아의 10대손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 중에서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 즉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이 혈통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내려올 것인가? 상속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역사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사망, 게헨나, 지옥이 온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에요. 그 약속대로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야곱까지 왔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 내려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을 반복해서 들으라, 들으라. 쉐마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쉐마, 들으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라. 내가 하는 이 메시지에 집중해서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두 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은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입니다. 나중에 아홉 번째 아들 이사갈, 열 번째 아들 스불론. 자,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것은 보통 히브리인들이 장자를 축복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복은 뭐냐면 마지막 임종할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마지막 축복이에요. 자식들은 마지막 유언할 때 아버지의 유언을 듣는 것이 자식된 입장에서는 최고의 효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축복할 때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품고 온 나의 희망이요, 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의 장점이 있어요. 위풍이 월등하다. 이 말은 루벤을 보면 장자로서의 격조와 품위가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도 격조가 보이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루벤은 그런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볼 때 동생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벤의 단점이 뭐냐면 절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물의 끓음 같았다. 이 말은 절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정력적이고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일찍이 서머 비라와 통관합니다. 엄청난 죄악이죠. 아버지 하체를 부끄럽게 하는, 이거는 상상지 못할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을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충동적인 성격. 그래서 장자에서 제외당합니다. 장자를 축복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내 희망과 꿈과 소망이 있는 너는 탁월했고 기력이 위풍당당한 내 아들이었는데 네가 그 충동과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인칭이 들어가는 거야. 크라고 써요. 이제 무섭죠. 그래서 혈통적 장자에서 죄당합니다.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왜? 장자의 축복 중의 축복은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력과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과 더 중요한 건 재산의 두목을 받는 겁니다. 두목을 받는 것이 루벤이 받지 못하고 요셉이 받아요. 왜? 그의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가 장차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이 받아버리니까 두목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외당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복음은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부모의 배경을 답습했어요. 성격도 체질도. 복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찌꺼기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를 복음은 다스려요. 분노를 다스립니다. 왜? 복음은 절제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욱하는 성격들, 신경질적인 성격들, 또 남을 비판하는 성격들, 그런 모든 것들이요. 복음을 받는 순간, 은혜 받는 순간,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는 순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몬과 레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개인적으로 다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이는 그냥 묶어서 축복합니다. 성경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라고 했을 때는 기질이 비슷한 거예요. 어떤 기질이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말은 아버지는 기억한 거예요. 세겜 사건을 기억한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사건이 있어요. 20년 동안 밧다라 하나님에서 생활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한 거예요. 세겜에서 땅을 주고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이 반은 정착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거든요. 너무 힘든 인생. 다리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세겜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정착한 겁니다. 그 10년이요, 10년. 야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야곱을 움직이게 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문제 있으면 그때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요. 완악했던 마음, 또 고집투성이의 마음이 자식에게 문제 오면 움직이거든요.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누구한테? 세겜의, 세겜 땅의 족장 세겜이요. 지명과 이름이 똑같아. 세겜 땅의 족장이 세겜이에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형들이 분노합니다. 세겜이 야곱에 얘기합니다. 우리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사돈관계를 맺자. 그때 야곱의 아들이 이럽니다. 사돈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가문에 전통이 있다. 할례를 다 받아라. 그 말을 듣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단순하게 보복이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아모리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복이 들어가요. 그 당시는 보복이거든요. 눈은 눈, 이는 이. 완전히 야곱 가문이 무너질 판이었다고.
그때 주도적으로 일한 앞장선 사람이 시몬과 레이예요.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야곱이 은유적 표현합니다. 내 혼아 내 영광과 그들과 논의하지 말아라. 모의 집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일한 단어예요.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 모임에 그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라. 얼마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기억한지 몰라요. 여기서 끝난 줄 아십니까?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분노, 그들의 혈기.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 굉장히 기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고 분노를 잘하고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는, 지금 말하면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동안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했거든. 특히 경상도에 막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쁜 남자들, 여자들이 좋아했다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남자와 사귀고 나쁜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나온 겁니다. 참 어리석어요, 여자들이. 남자도 어리석지만 여자도 어리석어. 왜 이렇게 육신적인지. 살아보라고 하세요. 나쁜 남자와 살아보시라고 하시라고. 데이트 폭력이 지금 말하면 나쁜 남자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욱하고 기질적으로 흥분을 가라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이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웁니다. 또 미안하다고. 또 여자는 어떻게 해요? 너무 착한 또 용서해줘. 그래서 결혼해서 고생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칼로 죽이고 약탈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양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약탈한 양 외에 소의 발목을 끌어버려요. 소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자기가 약탈을 했으면 남은 거는 놔두고 와야 되는데 쓰지 못하도록, 짐승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소의 발목을 끊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저주해버립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 가슴 속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미래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줘갖고 주시는 거라. 그 저주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다. 흩을 것이다. 나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시므온 지파를 나눴다는 것이 성취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째 2월 1일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자를 계수해라. 그래서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 나온 거. 이때 시므온 지파가 5만 9,300명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40년이 흐른 후에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조사합니다. 이때 전체 인구가 60만 1,730만이었어요. 730명이었습니다. 이때 자 5만 9,300명의 시므온 지파가 40년 후에 모압 지방에 있을 때는 반토막이 난 거야. 2만 2,200명이 됩니다. 마이너스 3만 7,100명이에요. 이런 지파가 없었어요. 12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성취된 겁니다. 결국 사람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가문의 배경을 받아서 폭력적이고 욱하고 신경질적이고 분을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왜? 성령은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복음은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인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거든요. 요한과 야고보가 뱃사람 아닙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과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봤는데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 죽이소서. 잔인하죠. 그때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보아너게, 번개 아들, 우레의 아들, 반짝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혈질적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 계시록이나 요한 1서에서 3서에 보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레이지파에게 뭐라 합니까? 그들이 흩어지리라.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요, 결국에는 땅도요, 이 남쪽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 밑에 국경지대, 이 부엘세바가 가나안의 마지막 지점인데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은 수륙광야,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유다 밑에 조그만 땅떨어지를 분배받아요. 그리고 흩어진다. 레이지파가 흩어진다. 자, 레이지파가 나중에 모세 이후에 이 백성이 레이지파 성막을 봉사하는 지파로 축복받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볼 땐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열두 지파 중에 유일하게 레이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할 때 레이지파가 분배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지파가 다 골고루 흩어졌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레이지파를 다 흩어라. 흩어버려라. 모여 살게 하지 말고 다 흩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지파가 48개의 성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흩어진 모든 지파는 레이지파 중심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왜? 레이지파는 영적 지도자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더라. 왜?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고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흩어진 사람이라. 고앗 자손. 레이 지파는요, 네 개의 족속이 있는데, 자, 게르손, 무나리, 고앗, 제스한 그룹이 있다고. 그 고앗 지파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고앗 지파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 후손이 엘가나입니다. 그들은 성취됐죠?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진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는, 잡은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쓰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잡고 사는 인생을 성경에는 서론적인 인생이라. 본론을 잡아야 돼. 본론을 잡는다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겁니다. 지금 좀 손해보고 지금 좀 피해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 지파가 이제 유언이 끝나고 네 번째 아들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뭐라고 하면 시작부터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문자적으로 보면 유다야 너는 형제들에 의해 찬송을 받을지어다. 왜? 유다 자체가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와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원수의 목을 잡아요. 정복전쟁을 통해 나라를 확장합니다.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는 뭡니까? 창세 3장 15절 성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뭐지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든 지파가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절할 수밖에 없지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계실 때 모든 천상과 천사와 천국에 있는 자들, 지상 살아있는 성도들, 지하 사단의 세력들이 그 앞에 다 절할 것이다. 굴복 갈 것이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와 천국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탄의 세력들, 모든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왜? 사자는 용맹스러운 정복자를 상징하거든요.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 정복자가 나올 것이다. 즉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주변을 다 정복할 것이다. 왜? 사자의 의미는 왕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유다 가문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사탄을 정복할 것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의 붉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규가, 규라는 건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이런 지팡이에요.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유다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통치자, 왕이 규, 지팡이를 잡고 앉아있을 때는 그 옆에 세워놓습니다. 이 말은 유다의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 나귀를 맬 때 그냥 아무 기둥이나 나무에 맸거든요. 근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유다가 차지할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 오실 그 다윗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번영이 올 것이다. 너무 포도나무가 많은 곳에 곳곳에. 그 솔로몬 시대는 백향목이 흔하고 은이 흥하다고 했거든. 은이 흔하다고 그랬거든. 흔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치를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하지? 강대국이 되니까 곳곳에 번영과 풍성이 올 것이다. 얼마나 포도나무가 흔했으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겠습니까?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얼마나 포도 열매가 풍성했으면 옷을 포도 집으로 짜겠냐고요. 그 정도로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알코올 중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흐리로다. 포도주와 우유는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유다의 지파 중에 올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 이 나라가 번성하는데 이 정도로 번성할 것이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스불론은 나중에 470년 후에 가나안 정복을 하셨거든요. 이때 이 스불론 땅이 요 지중해 해안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곳의 배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로다. 자, 스불론의 시돈, 항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에 종사할 것이다. 자, 이사갈은 뭐랍니까?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힘이 좋고 아주 센 지파예요. 그러나 정치적인 부분에 욕심이 없어요. 낙천적입니다. 그들은 쉴 곳을 보고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농업에 종사할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농업 분야에 성실하게 생활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은 없고 이 몸으로 먹고 사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레아의 여섯 명의 아들을 자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지요? 라헬의 여정 빌하의 첫 번째 아들 단에 대해서 합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은 심판하리로다. 단이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심판자, 재판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의 후손 중에 심판자, 재판관 그걸 사사라고 해요. 자, 사사기에 나온 이 사사란 말은 재판하다, 판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 지파 중에 이 재판관이 나올 것이다. 심판관이 나올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삼손입니다. 근데 그 지파의 기질이 뭐냐면 길썸의 뱀이요. 길썸이라는 건 길가에 있는 풀이 있는 그런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숨어 있는 게 뱀 아닙니까? 샛길. 큰 길이 아니라 그 풀이 있는 샛길에 뭐가 있어요? 독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풀 속에 숨어 있는 뱀과 독사처럼 말굽을, 지나가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뱀처럼 강교하고 독사처럼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행군할 때 맨 끝 지파가 어떻게 해요? 단지파가 갑니다. 단지파. 그만큼 어떻게 해요? 단지파가 뱀처럼 독사처럼 숨어서 어떻게 해요? 후방에 공격하는 적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사시대 가장 먼저 우상 숭배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저버리고 요단 저 북쪽으로 옮겨버렸다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외세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러면서 자 단지파까지 마치고 나서 야곱은 뭐랍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단지파 즉 일곱 번째 아들까지 유언하고 야곱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유언합니다. 자, 빌하의 아들을 유언한 후에 갓을 유언해요. 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의 중심으로 하는데도, 목의 중심으로 할 때도 약간의 변경이에요. 자, 갓이라는 아들을 유언합니다. 레아의 여정,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죠.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호정성과 용맹성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을 끝나 땅을 분배받을 때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서 자 루벤 지파가 가나안 동쪽을 분배받아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은 저쪽에 넘어가고 므낫세 반은 이쪽에 분배받고 반은 요단 동풍에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루벤, 간,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분배받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것이다 유언합니다. 자, 레아의 여정 실바의 두 번째 아들 아셀입니다. 이 아셀은 지중해 연안에 우리가 말하면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아요. 농사하기에.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북쪽과 남쪽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농경사회는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가운데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산맥. 그 산맥의 정상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다섯 개 봉우리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높고, 700고지, 800고지 정도. 우리가 말하는 700고지, 800고지 고지인데, 그 옆에 다섯 개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감난산이 감난산. 그러면서 여기는 해안이 높다가 이제 사해 지역으로 가면 쫙 내려갑니다. 중요한 산맥이 있어요. 그럼 곡창지대가 어디냐면 이 해안가 중심으로 곡창지대예요. 여기만 이제 곡창지대입니다. 요 산맥을 중심으로 요쪽 동쪽은 동풍이 불기 때문에 사막이 사막, 유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농경사회에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이 좋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물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밀과 기름의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도 아셀에게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식량을 조달하는 곳이 아셀 지파가 살고 있는 요쪽 지역에서 식량을 공급받아요. 그 정도로 땅이 좋은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자, 납달리입니다. 나엘의 여종 빌하의 두 번째 아들인데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암사슴은 굉장히 빨리 도망치지 않습니까? 납달리 지파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날렵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다. 납달리 지파는요, 웅병과 노래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만 남았어요. 야곱 마음속에는 장자는 요셉이에요. 메시아의 중요한 혈통을 요셉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야곱의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할 때 내용이 많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요셉을 할 때는 유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축복을 합니다.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가뭄이 와도 샘 곁에 있는 이 무성한 가지는요, 늘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풍성함이 요셉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까지 무성한 열매를 맺힐 것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셉의 닉네임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37장에 17살 때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보디발의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형통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자기 때문에 번영이 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과 그 집과 그 밭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더라. 요셉 때문에 감옥에 복을 내리고 요셉 때문에 어떻게 애굽에 복을 내린단 말이에요. 왜? 형통한 자, 즉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야곱은요, 사적인 욕심은 이 메시아의 계승자로 요셉을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메시아의 계승자로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할 때 가장 풍성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져 그를 쏘았으나 도리어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막아주실 것이다. 누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대적자들을
물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 너가 사는 너의 후손들이 사는 그 땅의 하늘의 복. 알맞는 비, 알맞는 이슬, 알맞는 햇볕을 통해 풍성할 것이다. 아래로 깊은 샘, 물의 근원을 발견할 것이다. 젖먹이는 복과 태복, 자손의 번성까지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이 나의 선조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태산이 변하지 않았듯이 이 복은 변하지 않고 너의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인 지파가 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사사 에훗도 나오고 베냐민파에서 사울 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요. 이 베냐민 지파는 열두 지파 중에 굉장히 이 전투에 능한 족속이에요. 왜?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기질대로. 이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28절 그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지금은 아들이지만 미래를 보면서 볼 때 그들은 열두 지파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형태, 그들의 기질,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자, 축복할 때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다 쇠한 상태입니다. 앉아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합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미리 요셉에게 유언한 거예요. 내가 죽거든 여기서 장사되지 말고 내 시신을 약속의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 요셉에게 48장에 부탁하고 나서 마지막 아들을 다 축복한 후에 다시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 그 유언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보세요. 명하기를 마치고 앉아서 침대에 걸쳐 앉아서 아들들 축복하고 나서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침상에 다리를 쫙 모은 후에 숨을 거뒀다. 그 일평생 흐트름 없이 살았던 야곱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흐트름 없이 살았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미래를 보면서 유언을 하고 그 걸터 앉았던 육체를 이제는 들어 누워서 침상에 발을 모았다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흐트럼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한 후 흐트럼 없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그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저 천국에 있는 백성들 앞에 돌아갔다. 끝났다가 돌아갔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147년 동안 일방적 선택을 받아 구속사의 사명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을 마감하는 그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33절의 말씀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잠깐 거쳐갈 인생이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그렇게 목숨 걸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시기하고 왜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억척스럽게 육신을 위해 살까? 그걸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야곱의 마지막 모습 유언하고 나서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조가 있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 네 명의 족장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구속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147년 동안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며 마지막에 흐트름 없이 하나님 앞에 임종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억척스럽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과감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인생을 사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속사에 쓰임받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